느닷없이 고프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11이 곧 나올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고프로 10을 하나 구입을 했죠. 고프로 박스를 처음 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고프로 공홈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뭐지?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주네. 그리고 제가 주문한 내역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밑에 이렇게 주문했다. 이렇게 품목을 주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안에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본품은 고프로텐. 고프로텐은 여기 보이는 하이퍼스무스, 그리고 고프로 정품 방수 하우징이죠. 60m 방수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닐 때 실리콘 케이스. 이건 내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고프로텐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기본 10m 방수 5.3K까지 지원이 되고 보이스 컨트롤 뭐 이거저거 여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고프로는 저는 고프로 3부터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라. 씨, 어떻게 뜨는 거야. 이 박스를 열게 되면은 이제 애증의 고프로 10입니다. 애증의 고프로 10. 구성품은 자, 이런 건 좀 안 주면 좋겠다.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서 주지. 고프로 10 구성품이 이렇게 돼요. 보면은 본체, 고프로 10 본체, 그다음에 이거 뭐 헬멧 마운트죠? 헬멧 마운트 하나랑 배터리. 고프로 10의 배터리는 고프로 9이랑 같이 호환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쓰다가 고장난 게 고프로 9인데 배터리가 4개가 더 있어요. 그럼 총 배터리가 5개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프로 정품 부력봉 같은 거에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핀 데이터 케이블. 설명서 하나랑 얘는 그 고프로 스티커예요. 딱히 쓸 일은 없는데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를 한번 봐볼까요? 새거 오랜만에 뜯어보는 새거 뭐야? 보면은 다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 고프로 9이나 10이나 뭐 특히 외관은 틀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한번 까봐야겠죠? 배터리도 하나 까주고 필요없는 거는 일단 옆으로. 배터리 건전지를 넣고요. 9에서부터 바뀐 게 이 앞에 전면에 셀카 모드가 나와요. 셀카 모드.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고프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셀카 찍으실 때 각을 잡고 사용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배터리 끼는 거 들어가죠. SD 카드는 이쪽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 투어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SD 카드 그 어디거더라? 256기가 위주로 쓰는데 제가 SD카드 따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전원을 켜봅시다. 오. 세팅하라고 나옵니다. 그쵸? 세팅하라고 나오면은 당연히 한국어 설정해주고, 본 고프로 제품을 사용하면 고프로 잡아있는 이온여건 동의, 이온여건 동의, 영상 위치나 속도, 고도 등을 태그하려면 GPS는 될 수 있으면 꺼주세요. 세팅하실 때 GPS 켜놓으면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발열도 심해집니다. 고프로 퀵 앱. 휴대전화에 고프로 퀵 앱을 설치하여 설정을 마칩니다. 아, 일단 필요 없다고. 오케이. SD카드 없음, 배터리 없음. 와, 4K 30. 자, 저는 어차피 이걸 수중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 맞는 세팅으로 할 겁니다. 와, 4K 60, 이거 뭐냐? 슈퍼뷰로 들어가야겠죠. 4K까지 저는 필요가 없어요. 2.7K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이퍼 스무스. 안전성. 하이퍼 스무스는 손떨방 같은 건데 영상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는 광각이 아니라 당연히 물속이니까 슈퍼뷰로 해야겠죠. 뭐 예약 캡처 어차피 저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예약 캡처 끄고 길이 제한 없음. 타이머 필요 없고 줌도 필요 없고. 셔터 자동 노출 보정가. 솔직히 이거 찍으실 때 어두운 곳 가실 때는 노출 보정값을 좀 올려서 찍는 게 좋습니다. 동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노출을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iOS 1000에서 최대 1600. 선명도도 될 수 있으면은 높여주세요. 로우 오디오 굳이 필요 없죠. 우리는 바람 자동. 셀카 모드가 이렇게 돼 있고 사진 광각으로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설정 하실 때는 화면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물에서 사용한 수중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뭐 따로 손댈 거 한번 봐보고 없으면은 그 화질이랑 화각만 한번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써요. 유튜브까지 다 그렇게 썼었고. 디스플레이는 후면 화면 보호기, 지금 이 화면 뒷면 화면 보호기 1분이란 소리고요. 전체 화면 보호기 후면 화면과 일치.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보면 그리드 그지. 밝기도 이거 솔직히 한 20%로 저는 좀 어둡게 놔둬요. 20% 딱 맞춰지나? 맞춰지구나. 촬영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화면 그리드 켜줘야겠죠. 화면 그리드 켜줘야죠. 동영상은 최대 성능 모드 항상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이 아니죠. 동영상으로, 저는 항상 동영상으로 쓰니까, 1번 지금 설정되어 있죠. 저는 2.7K에 120프레임의 슈퍼뷰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물속에서 살 때. 원래는 이렇게 사용 안 하고 1080 60프레임을 썼었는데,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영상이 고화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생분들한테 교육한 영상들 보내드리고 할 때는 1080 FHD 60프레임이면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 고프로 9에서 쓰던 게 이제 저는 광각 렌즈를 같이 물렸었어요. 이놈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오래 사용했어요. 1년 넘게 썼으니까 하우징을 바깥 고프로는 저는 그래요. 고프로 방수 하우징은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기 방수 실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에도 보면 고프로도 보면 이렇게 방수 실이 있어요. 이 실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도 그 실리콘 그리스 같은 걸로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새로 구입한 방수 하우징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뭐 없어요. 이거. 그냥 방수성 하우징만 댕하니 있다 보니까 댕하니 방수 하우징만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새거다.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새거에 야 이렇게 깨끗했구나. 보통 로그북 아니 브이로그 쓰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거라면 여기 충전 단자까지 뚫려 있는 스켈레톤 하우징을 따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정말 깨끗하구나 새 방수 하우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영롱하다 오랜만에 보니까. 방수 하우징 여기 있죠? 여기에서 얘를 저는 벗겨낼 거예요. 이논 고프로 렌즈, 광각 렌즈 연결해주는 건데, 이걸 떼어내줘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광각 렌즈를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각이 많이 늘어나죠? 몇도 늘어나더라? 145도로 늘어난다 했나? 아무튼 화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화각도 늘어나고 렌즈 끼면 확실히 렌즈를 안 써볼 수는 있지만 한번 쓰면은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논 G140인가 기예요. 얘 모델이. 그리고 얘를 빼내면 이렇게 그리고 나인 하우징에서 이 아이만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요. 얘를 잘 썼다. 정말 얘도 상태 좋네 아직. 이 아이를 여기에 다시 채워줍니다.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 이 적나라한 방수 하우징의 모습 끼워줍니다. 아구가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넣은 다음에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굿. 그러면 여기에 광각렌즈를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렌즈도 한번 닦아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고프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넣어주고. 아. 이렇게 하면. 제가 사용하는 수중에서 사용하는 고프로 세팅 끝. 이렇게 가지고 다니. 저는 이거 셀카 찍을 때도 여기에 셀카봉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화각도 정말 넓게 나오고. 어차피 아쉽게 고프로 9이 사망했지만 이제 이놈이랑 같이 다녀야겠죠. 그러지요? 원래 항상 썼었던 것처럼 또 세팅을 다 완료를 해주면은 이걸 딱 완료를 해주면 또 물에 들어가고 싶잖아.